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스타워즈 피규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완 케노비 두쿠 백작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거고, 요게 완전 지금 최근에 나왔던 코미콘 서울에 갔을 때도 전시가 됐었던, 아무튼 요 녀석들은 에피소드 1, 2, 3편에 나왔던 피규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중에 뭐부터 할까요? 요 녀석부터? 요 녀석부터. 아, 고민되는데. 오비완 케노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2, 3편은 이완 맥그리거가 했고, 4, 5, 6편은 알렉 기네스라는 배우분이 하셨습니다. 핫토이에서 이전에 벤 케노비라고 해서 나이든 오비완 케노비 피규어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디럭스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디럭스 버전은 루크 스카이워커의 아기 시절 피규어와 홀로그램 테이블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디럭스를 가주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포스를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뭐 너 지금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뭐 이런 포즈인가요? 라이트세이버를 들고 홀로그램을 바라보고 있는 속박스가 되어 있고요. 속지를 빼면 조심스럽게 이거 버릴 뻔했어요. 손이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세이버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다스몰 리뷰 했을 때 보여드려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호호, 굉장히 싱크로율이 좋습니다. 일단 비닐부터 벗기고요. 아우, 찢어버려 그냥. 오비완 케노비 되겠습니다. 이완 맥그리거 얼굴 많이 있고요. 요 가운데 특유의 점까지 요런 헤어 스타일도 정돈이 가지런히 잘 되어 있습니다. 로브가 느낌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요거를 당연히 벗길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제다이가 입는 옷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깨알 디테일들, 삐삐도 차고 핸드폰도 차고 차키도 놓고 다니고 뭐 하는 거겠죠. 요런 뭐 애들은 뭐 굉장히 뭐 가동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똑소리 났지만 네, 고라지 않고 요런 부분들 포징이 잘 되고요. 허리도 뭐 네, 아주 살짝 움직여지는데 거의 허리는 가동을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개도 생각보다 고개가 많이 움직여집니다. 베이스가 이렇게 오비완 케노비 해서 우주선 바닥 같은 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슉 제쳐주면 흙바닥이 표현이 되고, 이걸 또 한번 슉 제쳐주면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오비완 케노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콰이곤진 스승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를 받아들이잖아요.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그래서 아나킨 스카이워커랑 마지막에 그 무스타파 행성에서 네,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 이후로 거의 뭐 20년 뒤에 또 다스베이더와 또 벤 케노비로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참 뭐 얄궂은 운명입니다. 여기에서 오비완 케노비의 라이트세이버는 파란색에 보시면은 손잡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잡이만 보고 누구의 라이트세이버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또 벗겨주면 그때 보여드렸던 다스볼의 그 빨간색 부채, 요거는 파란색 부채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라이트세이버에 못 같은 거를 이렇게 꽂죠. 똑같아요. 전에 보여드렸던 다스몰처럼 여기에 딱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디럭스 버전이라서 뭐가 큰 게 이렇게 다스 시디어스와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다크사이드로 빠져드는 그 장면을 오비완 케노비가 보게 되잖아요. 그 보게 되는 게 로즈가 되어 있고, 요렇게 와, 라이트업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디럭스 꼭 가야지. 그래서 요렇게 딱 해서, 야, 요거는 진짜 멋있네요. 그러면 이게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건전지는 요 아래에 들어가고요.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넣어주면요, 불이, 야 뭐야, 어머, 불량인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설마 이거 올려야 들어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라이트업 분량에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걸로. 자, 그리고 요 녀석입니다. 아이고, 애기 루크 스카이워커 타투인 행성 삼촌한테 애기를 맡기는, 표현을 하기 위한 루즈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피규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우 막 디테일해요. 손가락 보소 이런 거, 아유 어떡할까. 아, 이거 뭐 이런 게 들었구나. 아, 에피소드 1에서 엄청 활약을 하는 그 배틀 드로이드가 이렇게 잘려진 그런 모습들, 고무 재질로 해가지고요 던져놓고 부서진 걸 이제
이미지를 표현하라고 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야? 아 이거는 무서워. 이건 약간 그런 송신기 같은데 딱정벌레도 아니고 혹시나 여기에 쓰임새를 아시는 분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누즈 착용을 해서 불 들어오는 것까지 또 보여드려야겠죠. 오른팔이고요. 오른팔 이렇게 살짝 어우 엄마 여기가 빠지면 안 되는데 와 이게 굉장히 꽉 들어가 있어요. 우와 어 큰일입니다. 대위기입니다. 이거 안 빠집니다. 우와 어 스타워즈랑 안 맞아 내가. 레아랑 사기당했을 때부터 그냥 안 맞았어? 여러분 뭐 안 빠집니다. 그냥 두께요. 아마 안 되고 요거를 여기에서만 건전지 넣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설마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지? 아 된다 된다. 자 불이 들어옵니다. 짜잔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따가 불 끄고 뭐야 불 끄고 안 되잖아. 이거 포징이 안 되는데 이거 못 갈아 끼면 팔만 해가지고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멘탈이 나갔어. 그럼 이것도 한 번 더 껴주고 불이 안 들어왔다 불이 들어왔다. 여기 파란 불 보이시죠? 보여드렸다 끝. 그래도 한번 이렇게 포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의욕 없는 거 아닙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또 두 손으로 라이트세이버를 한번 잡아줘야지. 어우 됐다 됐어. 어우 너무 힘들다. 포징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 호랑나비 어우 힘내라 상훈아. 이런 느낌으로 와 씨 이건 진짜 미쳤다. 이렇게 하니까 와 루크 스카이워커 애기 루크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불은 안 들어오지만 침통한 표정으로 다크사이드에 물들어가는 본인의 제자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바라보는 오비안 케노비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는 거죠. 리뷰를 이제 끝내고 나니까 얘가 또 불이 들어옵니다. 한번 켜볼까요? 아 불밝기가 굉장히 밝죠. 라이트로 그냥 써도 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불이 밝고요. 불을 조금 어둡게 한 상태에서 이 두 녀석 홀로그램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이 날지. 라이트만 끈 상태고요. 불은 킨 상태입니다. 자연광은. 자, 오, 실제로 라이트를 아래에 비추니까 더 홀로그램 느낌이 좀 나죠.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어둡게 켜보면 오, 멋있습니다. 이런 느낌. 다스 시디어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나킨 스카이워커입니다. 아 멋있죠?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사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데 요 느낌, 아 요 느낌! 요거잖아 요거 멋있죠? 자 요렇게 홀로그램이 올라가 있는 라이트업 테이블이 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두크 백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크 백작 카운트 듀크 되겠습니다. 카운트 두크 백작은 틀린 말이에요. 카운트가 막 백작이란 말을 같이 이렇게 하니까 요렇게 생겼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품이고요. 아까 주황색 오비안 케노비 띠와 다르게 파란색 띠를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지금 뭐 사과 같은 거 하나 달고 있네요. 요거 뭔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크리스토퍼 리 형님, 이 형님은 저기 반지의 제왕에서 사루만도 했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악당 역할, 착한 편에서 좀 나쁜 편으로 좀 변절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스 시디어스의 제자, 하지만 그전에는 요다의 제자이기도 했죠. 와와와와 야하 야 이거 진짜 신수형 너무 멋있는데요? 와 여러분 보십시오. 두크 형님입니다. 검은색 의상에 갈색 망토를 이렇게 진짜 포스 있는 느낌이에요. 관절이 뭐 요 정도 어깨 관절이 움직이는데 그냥 이렇게 탁 펼쳐놓으면은 누가 허수아비래? 아니에요. 포스가 있나요? 굉장히 나중에 잘 바스러질 것 같은 비닐 롱부츠가 신켜져 있습니다. 카운트 두크의 스탠드는 하나네요. 이렇게 돌바닥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관절은 오 많이 움직여집니다. 이 정도 움직여지고요. 무릎 구부림은 생각보다 많이는 안 됩니다. 이 정도. 보통 요즘 나온 피겨보다 무릎 구부림은 조금 덜한 것 같고요. 팔꿈치는 굉장히 많이 구부려지죠. 목 움직임도 뭐 상당히 좋습니다. 허리는 아까 오비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많이 움직여짐이 있습니다. 망토의 이 장력이 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끊어질 위험이 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이것까지 나왔으면 사실 그리버스 장군까지 딱 나와주면 좋은데 그리버스 장군은 안 나온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귀여운 홀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는 홀로그램 자체를 크게 볼 수 있는 라이트업 테이블이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4K형의 홀로그램을 볼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배틀 드로이드와 홀로그램으로 대화를 하는 거, 그리고 또 그의 충실한 부하죠, 장고팻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갈아 끼우면 다스 시디어스와 펠퍼틴이죠, 대화를 할 수 있는 홀로그램. 이렇게 홀로그램이 3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과가 아니고 바로 데스스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요거는 불이 안 들어와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포켓이니까 어쩔 수 없죠. 여기 데스스타, 그쵸? 와, 요거는 이제 바꿔 끼우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아, 와! 하는, 예전에 제가 위플래시 마크2에서도 요거 보여드렸었고, 토르에도 사실 요게 이렇게 있는 거, 예, 가슴팍에 있는 것도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전기 찌지기 요거까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또 그의 손을 빠뜨릴 수가 없겠죠. 손은 착용하고 있는 한 쌍 외에도 일곱 개가 더 들었고요. 여기에 역시 라이트업 기믹이 되는 팔 포함 손까지 하면 총 10개가 들어있습니다. 다스몰과 같은 빨간색 광선을 쓰고 있고요. 한 가지 특이점은 라이트 세이버 손잡이가 휘어져 있죠. 듀크의 시그니처입니다. 휘어져서 뭔가 특이한 손잡이를 가지고 있고, 스타워즈에서 보시면 요다와 화려한 라이트세이버 검투신을 할 때 요 광선검을 쓰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갈아 끼우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불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 꺼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팔을 통째로 또 빼줘야 되는데, 이거 봐, 또 이렇게 되는데? 와, 이러다 팔 부러지면 이거 뭐 난리 난다, 진짜. 포기할까요? 시청자분들이 못 보잖니 라이트업이 되는 그 느낌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아니야, 이거 하다가 부러지면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야.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제가 이걸 꼈어요. 이렇게 껴서 여기다가 꽂아주면 두크백작도 라이트세이버를 착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빼야지 뭐 한번 넣어볼 거 아니야. 야,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이거 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손 빨개진 거 보세요, 여러분. 다시 넣을게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거꾸로 꼈네. 아유. 그래, 그러면은 이거라도 보여주자. 손 이거 칙칙 하는 거라도 한번 보여줍시다. 아, 또 말 없어졌니? 제발. 이런 식으로. 오늘은 뭐 포짐도 잘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망했다, 씨! 이런 느낌도 표현할 수가 있다. 뭐 하나 더 해보자, 뭐. 그래도 이걸로 내가 만족이 안 됩니다. 이렇게 멋있는데. 그렇죠. 이런 느낌. 아, 이런 건 또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바꿔 껴주면 요렇게도 대화하고, 요렇게도 대화하고, 얘랑도 대화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우여곡절 만났던 스타워즈 오비완 케노비와 두크 백작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팔 같은 거 조금만 더 이렇게 집게나 이런 걸로 빼면은 뺄 수는 있는데, 오늘 제가 뭐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아무튼 직접 못 보여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올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빈말 아닙니다. 제발 좀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
자, 팔을 좀 갈아 끼울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요 녀석을 여기를 잡고 빼면은 여기가 빠지기 때문에 팔꿈치를 같이 잡고 빼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쳐가지고 살짝 위로 좀 든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좀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이 라인에 맞춰서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트가 딴 들어오죠. 두크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같이 잡고 빼주면 아,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얘를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팔을 살살 내려주면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버튼을 올려주면 휘어진 라이트 세이버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